과연 우리 단추 꼬맹이의 IQ는 몇일까요? 그것을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 중에 단추 지금 쉬하러 간 거 아니죠? 단추야 일로 와. 네. 그래서 찾아보니까 강아지의 IQ를 집에서 쉽게 알아보는 방법. 그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. 있어요? 네. 있어요? 네, 있어요. 네. 참고로 12점 이상은 천재견이에요.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단추꼬맹이 IQ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테스트는 이름하여 부자기를 탈출하라. 대탈추. 자, 그러면 단추부터 시작해 주시죠. 좋습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네. 단추를 다 가릴 만한 천으로 단추를 가리면 과연 몇 초 만에 화가 나올 수 있는지. 과연 단추는 네, 보자기를 덮어 씌운 다음에 이걸 탈출할 수 있는 초를 재서 점수를 하는 겁니다. 네. 시작. 어이차. 1 3 5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단추야! 22초? 단추야! 야! 단추야! 아니, 단추야, 빨리 탈출해. 너 똑똑하네. 32초! 3점이요! 와, 32초 3점? 걸렸습니다. 야, 몇 아니, 분, 몇 초 돼야 똑똑한 거죠? 32초면? 2점인데 2점이에요. 2초 정도는 빼줄 수 있지 않을까? 아니에요. 32초. 아,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자, 꼬맹이를 가보도록 꼬맹이를 하겠습니다. 꼬맹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꼬맹이 할 수 있죠? 준비 시작! 꼬맹아, 빠져나와야지. 꼬맹아, 탈출해. 탈출해. 탈출, 탈출. 이리 오세요. 자, 탈출해야지. 꼬맹이, 이리 오세요. 얘는 진짜... 야, 너희 되게 똑똑한 종이야. 마구석이야. 너희 진짜 똑똑한 종이라고. 얘들이 또 이게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이제 왕족들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해가지고 또 꽃동 드 툴레야. 꼬맹이, 꼬맹이, 앞으로 좀 더 나와. 앞으로 나오세요. 그래, 앞으로 여기 앞에 단추가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지, 나와, 나와. 그렇지, 그렇지. 걸을 수 있어. 그렇지, 할 수 있어.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아, 잘하네. 아, 꼬맹이 예쁘네. 자, 무슨 말인지 귀신 같아.